양평 용문 농협은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본점 영농자재 백화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용문 농협 본점 영농자재 백화점은 영농자재, 생활자재, 건축자재를 비롯해 택배 사업까지 함께 취급하는 다양한 영농자재 백화점으로 이날 준공을 계기로 용문 지역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점 영농자재 백화점은 8,910평방미터 대지에 건축 면적 986.1평방미터로 건축된 본점 영농자재 백화점은 2016년 4월 19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2018년 5월 10일 착공, 3개월 만인 8월 15일 완공, 영업을 개시해 왔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최영준 조합장을 비롯해 이학용 농협중앙회 지부장, 이종인 경기도의원, 관내 기관 단체장, 역대 조합장 및 임직원,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날 준공식은 상호금융예수금 3천억 달성 기념이라는 뜻깊은 의미가 담긴 준공식으로 이어 내빈 소개와 본점 영농자재 백화점 신축 경과 보고, 시상식, 최영준 조합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기념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재 백화점 준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내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백화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 저희가 초대 조합장인 부지가 땅이 여기 한 1,108평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제사업 부지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저희가 고정투자, 2018년 고정투자 기획안을 이사회 의결을 맡았고요. 2017년 11월 27일 날은 총회 의결을 맡았습니다. 2018년 2월 6일 날 저희가 두드린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용민건설이 건축회사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저희 영문자재 백화점 전 건축 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2018년 8월 8일 영농자재 백화점 사용 승인을 얻었고요. 2018년 8월 15일 영업 개시를 해서 오늘 8월 27일 영농자재 본점 백화점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영준 조합장은 기념사에서 동북권에서 가장 큰 본점 영농자재 백화점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라면서 오늘 준공식을 갖는 본점 영농자재 백화점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합원들의 수건 사업이었다며 조합원님들이 더 많이 애용해 주신다면 용문 농협 사업이 크게 번창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옆자리에 이봉우 전 조합장의 공적비를 건축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영농자재 백화점이 탄생됐고 앞으로 영농백화점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님들이 더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농협사업이 더 번창할 것 같습니다.
영농자재 백화점의 시급 품목은 조합원이 필요하는 영농자재, 생활에서 필요하는 생활자재, 단독주택에서 필요하는 건축자재, 또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택배할 때 많은 고생했는데 농산물 택배사까지 한 곳에서 화제되었습니다. 또 이곳 용문은 동부 양평군의 오교면의 중심지로서 많은 분들이 용문 농협을 찾아주시길래 양평군에서 최고로 큰 영농자재 백화점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용문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오계면 면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가 우수한 농자재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실익을 드리고 또 인근에 있는 영농자재 가격 상승에 견제하는 역할도 농협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폭염과 감염, 가뭄으로 우리 농민조합원들이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다행히 요 며칠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려가지고 하여튼 올 농사가 그래도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농문농협은 겹겹경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행사를 하셨지만은 농협 사후금융 예수금 4천억 달성을 하셨고 아무쪼록 오늘 작년에 이어 작년 단월에도 경제사업장을 부공을 했는데 올해도 또 우리 본점에 농자재 백화점을 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이렇게 용문농이 발전하는 걸 봤는데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최용준 조합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면, 뭐 양평군에는 백화점이 없는데 또 오늘 특히 좋은 날을 택해서 용문에 백화점을 이렇게 건립해 주신 최영준 조합장님을 비롯한 용문농협 우리 임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문농협 영농백화점 준공을 우리 단원 면민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단원하고 용문 행정벽은 다르지만 농협은 또 용문 농협 그런 체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원과 용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최영진 조합장님 용문 단원 수시로 오가면서 아주 농협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존경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영농자재 백화점 준공식이 이기까지 우리 봉사와 설계를 해주신 분에 대한 저희가 그 시상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양승초 대표님, 두드림 건축사 이진성 이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패 현대산업개발 대표 양승초. 먼저 영농자재백화점 사업장을 성공리에 준공하였기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27일 영문호 협동조합 조합장 최영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드림 건축사 사무소 이사 이진성. 이어 내용은 아까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문농협이 사후금융 예수금 2천억 달성한 지가 약 한 2년 전, 2년 됐습니다. 다시 지금 3천억을 제가 달성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컴퓨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